영등포구 평생학습의 이슈와 안건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영등포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18일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평생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영등포구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평생학습 이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영등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자주 이렇게 토론회를 갖고 세미나를 가져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남궁문 총장은 앞으로도 영등포구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장소 언제든지 활용하시고 또 세미나 할 때는 다음에는 또 이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편 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영등포를 만들고 지역의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